아, 눈치를 봐요, 신지 씨도? 저요? 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연예인이 김종민이. 제일 무서워하는 연예인이 김종민이. 아, 다 보였네. 늘 이게 논란이에요. 계속 논란이야. 네. 1박 2일 17년간 생존 전략 역대급 바보 연기 중. 김종민은 과연 바보인가 바보인 척을 하는 건가? 심지어 천재인가? 아, 천재인가? 근데 천재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17년 보니까 천재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진짜 연기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궁금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 맞아요. 우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아, 근데 어쨌든 우리 최초의 대상 수상자가 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에 아무래도 김종민 씨가 받으셨으니까 이제 어나더 대상이 고플 때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KBS에서 두 번 받는 건 좀 힘들고 SBS를 노려보려고 올해부터 미우새 돌출보면에 또 강심장 리그까지 SBS에서 활동을 대폭 늘렸다. 많이 하고 있죠. 세기를 좀 박으려고 한 게 아닌가. 지능적이네. 네, 아우 아닙니다. 아, 맥빠져. 아, 맥빠져.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큰 그림을 너무 그리고 놓은 거 아닙니까? 아, 아닌데요? 아니야. 사실 제가 나온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어? 저랑 어울리는 자리도 아니고 원래 사실 이제 편 먹고 공칠이라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이제 그걸 끝나고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 강심장 그 제작진 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강심장 제가 토크를 잘 못하니까 나갈 생각이 또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네.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기 형이 옆에 계시다가 어? 야 종민아 호동이하고 승기하고 강심장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네. 너 며칠 뒤에요? 이러는 거예요.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서 빛내주자. 대부분 공칠이 이제 팀을 했으니까. 며칠 해서 저는 이날 비내가 있어요. 오늘 녹화 날. 오케이 좋아 그날로 그러면 해서 나 그때 내일 알아서 바로 얘기해 줄 테니까 기다려. 그래서 왔어요. 예. 근데 경력이 없는 거야. 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낚인 거예요? 몰라. 그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경규 선배가. 말하고 그러면 이경규 선배가 잡아놓고. 그러면 경력이 잡았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이경규 선배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신지가 왔으면 신지가 온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신지는 아직 계속 듣는데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아 이거 뭐 시작은 이경규 선배님 때문에 이제 김종민 씨가 이 자리에 오게 됐고 또 그 김종민 씨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코요태 신곡이 나온 상황이 시기적절하게 이제 맞아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신곡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이경규 선배님 얘기만 잔뜩 하다 끝났네요. 와, 1부에서도 앨범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하시고 심지어 갈 소원 씨 때문에 우리는 앨범이 나오는 걸 알았죠. 대신. 맞아, 소원 씨가 얘기해 줬나 봐. 그래요? 네. 뭘 하고 있었어? 아, 큐브 맞춰가지고. 와서 밥만 두 끼 먹었어요, 밥 두 끼.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살짝 한 소절 정도 불러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있게. 종민이 형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름을 부른 순간 나에게 와 꽃이 돼준 너. 아니, 왜? 아니요. 왜 노래를 신지 누나랑 눈치를 보면서 앞에 보면서 불러요, 앞에 보면서. 내 음정이 맞았나 지금 본 거야. 근데 얘가 이거 잡아주거든요, 신지가. 그래서 이거 야. 지금도 역대급 바보 연기 중인가? 야, 이건가? 아니, 신지 씨 노래 들으면 안 돼요? 이제 리얼로. 진짜 가수 버전으로. 바람아 불어라 나를 데려가죠 하늘 내 새로운 님 계신 그곳으로 내일은 내일에 내게 주면 돼 오늘만 사는 거야 저 끝까지 좋다 좋다 코요태의 맛이 있어요 잘하나 해. 진짜 신지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떡할 뻔했냐고. 이렇게. 어떡할 뻔했어. 소름 돋습니다. 이 형 소름 돋죠. 저는 근데 사실 부러운 게
혼성 그룹 하면 이제 뭐 쿨도 있고 뭐 여러 가수들이 있었지만 맞아. 사실 해체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장수 그룹으로 이어온 게 25년을 이어온 거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성그룹이 지금 코요테 이상으로 가신 분들이 있나요? 아, 저희가 최장수 혼성그룹. 조상님이네, 조상님.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예, 결혼으로 치면 은혼식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래가는 비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정산이라고 봅니다. 정확하십니다. 정산이에요. 나중에 욕심이 생기면 정산 문제로 사실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정산 궁금하다. 저희가 이제 래퍼가 이제 계속 바뀌는 체제가 됐을 때는 제가 이제 김종민 씨랑 5대 5로 정확하게 반반을 나눴었고 백가 씨는 이제 객원이니까 이제 따로 사무실에서 이제 책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근데 백가 씨가 계속 저희랑 하게 되면서 어느 날 이제 김종민 씨가 저한테 신지야 네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하거든요. 네. 제가 5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신지야 그동안 네가 고생했으니까 네가 4 갖고 나랑 팔다가 33 가질게. 그래서 저는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길래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알았어. 착하네. 사실 신지 씨의 어떤 역할이 크긴 크잖아요. 아, 막 돈 막 쭉쭉 뽑아낼 때 이런 때 보면 막 거의 다 7을 줘야 돼요. 사실 인간적으로 7하고 1.5, 1.5 느낌이지.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개인 활동하는 거 다 따로고 코요테 활동만이죠? 코요테 음만 활동, 그러니까 음악에 관련된 행사, 뭐 음원이나 콘서트만. 콘서트는 근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에 할 때 제가 오빠 콘서트는 나 솔직히 너무 힘든데 5 주면 안 돼. 네, 안 돼! 라고 단호하게. 5를 줘버리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2.5, 2.5 좀 그래. 네, 2.5, 2.5 가면. 근데 그 처음에 5대 5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조금 양보를 하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때는 사실 솔직하게 신지 씨가 오빠 5 가져라고 다 저한테 해줬어요. 네. 그때 한 번이라도 거절하거나 좀. 아, 그래도 나는 4 했게 네가 6 해 이래라고. 아니 선물인데 어떻게 또 벌써 전화하는가. 아니 선물인데 어떻게 또 벌써 전화하는가. 와 선물. 비하 선물을 주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이런 건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앨범 준비하다가 진짜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종민이 형이 신지 누나한테 화를 냈다고? 화를 냈어? 진짜요? 많은 분들이 김종민 씨가 화를 낼 줄 모르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화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종민 씨가 이렇게 화가 나서 딱 옆에만 앉아 있어도 그 공기가 느껴져요. 진짜? 아 눈치를 봐요, 신지 씨도? 저요? 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연예인이 김종민이. 제일 무서워하는 연예인이 김종민이. 특종이야. 진짜? 반갑습니다. 무서운 사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신곡이 나왔으니까 댄스곡은 안무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시안을 받았는데 안무를 확인한 사무실 식구들 그리고 저 백가씨까지 100이면 100 다 아, 이 안무는 신지가 보컬을 하면서 무대에서 소화하기 조금 어렵겠다. 그러니까 좀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수정을 조금 요청을 하자 했는데 김종민 씨가 본인은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수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의견이 부딪혔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이야기를 해라. 뭐 그냥 로봇 갖고 좋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가 씨도 형 근데 이거는 신지가 추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나도 똑같은 의견이다 그랬더니 약간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제 코평수가 넓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코평수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개구리 앉은 모습이 코가 돼요. 상상이 안 가시죠? 네. 코에 이렇게 개구리가 앉은 그 모습이 딱 코평수가 넓어지면 어머 개구리다! 그러고 보니까 개구리야! 뒷모습 앉아있는 뒷모습. 진짜 옆에 보니까 그렇네. 엉덩이
어, 이게 여기 엉덩이잖아. 아, 그렇네. 전초 증상이 좀 있어서 화가 나면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은근히 세고 뚜렷한 편이라서 무서워요. 동료들 종민이 눈치 많이 봐요. 정확하십니다. 뭘 봐. 아니, 그래서 결국 바뀌었어요? 아니면은? 아무는 결국 수정이 돼서 네, 이제 뮤직비디오 찍고 다 준비를 했죠. 수정을 했어요? 네네네네. 그럼 수정되기 전에 그 로봇도 준비 왜 좋았어? 그래. 아, 일단은 깔끔했고요. 아, 이제 제가 댄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 이상 뭐가 다 나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하. 이 안무에서. 그럼 지금 수정된 건 어때요? 수정된 거는? 너무 잘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더 나은 게. 아, 더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정된 게 맞아요? 예.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살짝 그 부분만 부탁드릴게요. 노래를 시작. 바람아 불어란 나를 데려가자. 와, 챌린지하기 너무 좋다. 새로운 님 계신 그곳으로 내일은 내게 주면 돼. 오늘만 사는 거야. 저 끝까 드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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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처음에 본인 우기 뜬 거 노래 실어가지고 한번 해봐요. 노래 실어가지고 이게 또 좋을 수도 있어. 이해해볼게요. 바람아 불어라 데려가서 하늘 불어라 데려가서 하늘 아니야. 이거 아니었어. 이거 아니야. 이게 나. 이게 훨씬 좋다. 너무 힘들다 이거. 수정되길 잘했습니다. 아니, 지금 김종민 씨 춤 보고 우리가 굉장히 박수 쳐준 김에 길을 제대로 한번 살려드릴게요. 자, 1박 2일을 17년간 지킨 예능계 화석 김종민 씨. 심지어 국민 남동생 이승기 씨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그리고 또 국민 MC 강원홍 씨도 떠내려가고. 이 두 분들 다 떠내려가 가운데에 전국 팔도를 열 바퀴쯤 돌아 제끼면서 인생의 800일을 집 밖으로 전전하면서 5,820일 동안 일요일을 밤을 지킨 최최최 장수 예능인인데요. 맞아. 아니 대체 김종민이 뭔데 KBS는 다 버려도 김종민을 못 버리나 싶었는데 떠도는 얘기가. 어? 김종민 씨가 KBS 순회부들과 긴밀한 사이라서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진짜 순회부랑 뭐가 있어? 저희는 순회부랑 안 친했거든요, 호동이 형. 그러니까 떠내려갔지. 친했어야 되는데. 아, 소문이 사실이에요? 아, 진짜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처음 들어봤어. 근데,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게 그 순회부로도 다 떠내려갔거든요. 다 떠내려갔거든요. 그 순회부로 다 바뀌었어요. 아, 통으로. 맞네. 맞아. 나를 써놓고 본인은 가시더라고요. 아. 저를 써놓고 가시고. 순회부 얘기는 사실 와전이 된 거고. 그런 얘기는 있어. 김종민 아티스트의 생존 필수법이 있대. 김종민만의 피디를 대하고 작가를 대하고 그 현장을 대하는 애티튜드. 생존 전략법 있죠? 아, 그렇죠. 없지 않지 않죠. 없지 않지 않죠는 없다는 거. 없지 않죠. 너무 어려우면 안 해도 됩니다. 있죠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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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네. 있어. 있죠가 낫잖아요. 있죠 가세요. 쉽게. 바로 가요. 있죠. 왜? 저 꾸며보려고 그랬는데. 있죠. 와. 이건 우리도 알아야 돼요. 뭐예요? 알려주세요. 궁금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사실. 예. 제가 지금 1박 2일을 지금 20대 때 시작을 해서 지금 40대 중반 이제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사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너무 깊은 사이가 돼버리면 이건 더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승우 형이 이제 시즌 2 때 들어오셨어요. 김승우 선배 그렇죠. 예, 승우 형이. 근데 갑자기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PD님이 그만두시는데 본인도 그만둔다는 거예요. 뭐 PD님이 왜 그만둔데 왜 형이 그만둬요? 이 PD님이 나를 데려왔으니까 난 그만둬야 된다. 아, 의리 때문에. 와, 너무 친해지면 같이 그만두는구나. 같이 그만두는구나. 아, 그랬어. 비디랑도 그리를 둬야 된다. 야, 이거 이게 중요한 깨달음이다. 우리 적당히 했어요? 그분이 그만두시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냥 또 이렇게 가는 건데. 선을 지켜야 된다. 너무 또 깊어도, 아, 이게 좀 안 되겠더라고. 그래. 또 이제 막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 예. 게임 같은 거 이제 막 짜오잖아요. 재미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절대 재미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웃어요? 재밌는 척해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하고 나서도 아무 티도 안 내요. 왜냐면 내가 더 재밌는 걸 제시할 수 없는데 그걸 재미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시를 해야죠. 그렇지. 큰 사람이네. 진짜 큰 사람이네. 요거보다 더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게 재밌어. 그럼 괜찮은데 제시도 못하면서 내가 고민하라고. 왜 화났어요? 왜 화났죠? 어느 포인트예요? 자기가 말을 너무 잘해서 화났나? 그것도 있고 이제는 어떻게든 이기자. 그래서 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온갖 반칙을 써가지고 이겨냅니다. 아니 근데 진짜 형이랑 저는 이제 1박 2일을 떠나간 지 오래됐지만 그렇죠. 아직도 종민이 형 17년째 아메리카노와 까나리를 구분을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일부러 이거는 내가 너무 알면 이 게임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 연기. 느낌인데 야 그러면 천재다. 아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 한번 특별 제주된 까나리카노 어우 근데 까나리 얼마나 탄 거야?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데? 네, 아우 나는 못해. 아 이거 냄새 어마어마한데. 야 이거는 너무 티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게 뭐야? 이렇게 티 난다고요? 인간적으로 저건 색깔 너무 티 난다. 아 이게 일부러 아마 교묘하게 또 이렇게 누구 하나 알고 먹으라는 건데? 이렇게 티 난다고? 저게 페이크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게 페이크일 수 있지. 두 개가 진하잖아. 아니 두 개라면 티가 확 나는 게 있는데? 까나리가 몇 개인데요? 이게 까나리가 두 개입니다. 여기 까나리 두 개예요? 저 네 개가 지금 아메리카노예요. 네 개 커피? 까나리가 네 개입니다. 그리고 커피가 두 개입니다. 이게 어떤 열정과 의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해보시면은 정신력으로 되는 아, 그래?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 알아요? 저는 오늘 열심히 했는데 한번 빼주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저번 주 열심히 하신 거 같아요. 올해는 지난주. 자, 음악 고르시죠, 이제. 2번. 와, 나 저거 하고 싶었는데. 2번. 4번. 자, 그린 4번. 모르면 3분 찍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분으로 갈게요. 그다음 네 번째 누구였죠? 전대. 하네. 이거 사약이래요, 형. 이거 사약이래요, 형. 사약? 자. 사약 가겠습니다. 저는 6번. 아니야. 6번이야. 아니야. 6번이야. 아니야. 6번이야. 저거는 6번은 완전히 까나리야. 에이, 1번 너무 까나리야. 아니야. 1번 너무 까나리고. 1번 커피 같은데요? 아, 얘 아니야. 이거 이렇게 멀쩡히 들리고. 나 근데 이미 골라가지고. 아니야. 바꿀 수 있어. 저요? 봐. 바꿀 수 있어. 그럼 1번 가보겠습니다. 1번. 하나 1번. 형 믿고. 종미. 아, 6번 하겠습니다. 아, 뭐야? 6번. 아, 6번 하겠습니다. 아, 뭐야? 6번. 5번. 호정씨 5번. 5번! 아니, 호정씨. 자, 하나! 둘! 올레! 고! 렛츠 고! 고! 렛츠 고! 고! 렛츠 고! 오케이! 딴 데야 돼. 김종민 맛있다.
뭐야? 오, 잠깐만. 뭐야? 뭐야? 왜 커피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어, 왜? 호정 씨 커피? 어? 한혜 씨 커피? 아니. 김정민? 맞췄어, 김정민. 어? 한혜랑 오빠가 맞나 보다. 어, 왜? 김정민? 어? 아니. 한혜 씨 커피? 어? 아니. 정말 이게 전략이면 나는 종민이가 천재라고 봐. 사약 가겠습니다. 저는 6번. 아니야. 6번이야. 아, 아니야. 6번이야. 아니야. 6번이야. 아니야. 이거 본인이 결국 전략을 짰는데 본인이 그 전략에 본인이 또 희생을 당하잖아. 이게 큰 그림이라는 거야. 한 번 더 꼬아서 한 번 더 꼬았어. 내가 볼 종민이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전혀 몰랐어요.